오늘 저녁 부산 동구의 주한미군 보급창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현재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6시 반쯤 부산 동구에 있는 미군 부대 시설인 55 보급창 내 냉동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55 보급창은 주한미군의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곳인데요. 시뻘건 불길 등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확산하자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7시 55분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접 소방서 8곳에서 11개의 소방서에 인력 163명과 장비 51대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동창고 1층 내부에서 배관 등을 공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냉동창고 내부에는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도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부산 중구와 서구, 동구 등 인근 지역에 화재 상황을 알리고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